이런 특허 참 많죠?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수면과건강 대표를 맡고 있는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의 역사와 제품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수면무호흡증과 코골이를 고통스러운 수술이나 양압기가 아닌 자연의 원리를 기반한 기구와 훈련법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가능한지 이걸 보면, 자, 수면무호흡증을 일으키는, 수면무호흡증은 결국 이 목구멍, 숨이 들어가는 이 목구멍이 막혀서 숨을 못 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코골이 하는 코골이와 목골이, 이거는 전혀 다른 부분에서 나는 것입니다. 코골이는 이쪽 부분이 막혀서 여기가 진동이 되어서 나는 소리, 목골이는 여기가 막혀서 이 좁은 틈으로 공기가 억지로 빨려 들어갈 때 나는 이 소리가 목골이거든요. 이게 목골이가 심해지면 저호흡 단계가 뭐냐면 겨우겨우 빨려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무호흡은 완전히 막혀서 이 혀가 확 넘어가서 완전히 숨길을 막아버리는 게 바로 무호흡이죠. 그런데 이 현상들을 일으키는 원인, 그래서 혀, 뭐 턱, 구강의 그런 각각의 조직들, 이런 것들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원인으로서 숨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즉 수면 중에 호흡곤란이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해결 방법이 있는데요. 양압기는 원인에 상관없이 공기를 불어넣어서 여기를 부풀려주는 게 양압기고요. 수술은 각 부위를 잘라내서 숨길을 열고자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구조물들을 잘라낸다는 게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면서 가능하냐는 얘기죠. 충분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혀를 이만큼 잘라내줘야 되는데, 그러면 평상시에 혀의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목젖을 이만큼 잘라내면 평상시에 삼킴 동작에서의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에만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자는 동안에만 이런 기구를 이용하거나 평상시 이 근육의 힘이 약하다면 근육을 강화하는 그런 방법을 지속적으로 해줌으로써 이런 기구와 운동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하게 숨길을 유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해결 방법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이 자연주의 수면 의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기까지 과연 얼마나 걸렸을까? 그동안에 이렇게 보니까 많은 매스컴에서도 소개도 했었고,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죠. 제가 2011년, 그러니까 10년 됐네요, 복지부 장관 상을 받을 무렵만 해도 저는 치과 기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정장치에 관련한, 단순하게 치아뿐만이 아니고 성장교정, 턱관절교정, 교합교정 등등 여러 가지 구강에 사용되는, 교정에 사용되는 장치들을 만드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다가 계기가 있어서 이쪽 수면 분야 쪽으로 올인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199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이 됐네요. 30년 전에 전북대학 치과대학병원에서 교정과에서 무급으로 3년을 수련을 하면서 교정에 대한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제가 홀로 교정전문치과기공소를 오픈해서 다양한 그런 전문가의 길을 걸었었는데요. 그래서 이때 준비가 되면서 특허도 내고 또 그거를 통해서 뭔가 각종 병원에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도록 뭐 이런 홍보도 해보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병원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임상시험까지, 임상시험이라 하면 사실 작은 회사에서 임상시험을 해서 의료기기까지 등록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다고 하거든요. 어쨌거나 저는
용감하게 시도해서 결국은 했죠. 그래서 아예 회사 이름도 수면과 건강이라고 하는, 이 수면에 올인하기 위해서 완전히 전환을 하는, 그래서 다양한 경력들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30년 세월을 어떻게 몇 분으로 줄일 수 있겠어요? 좀 궁금하신 내용들은 좀 전에 보셨던 이 책, 이 안에 어느 정도는 들어있으니까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자, 서울대학병원에서 한 300명 가까운 사람들의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좋죠. 과거에 그냥 치과에서 만들었던 거하고 전문적으로 만든 것과의 차이는 아주 작은 차이가 큰 차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당시에 이비인후과에서 상당히 쇼크를 먹었죠. 이비인후과는 주로 이제 수술을 주로 했었으니까 수술보다 훨씬 환자도 편하고 효과도 좋고 안전하고 이제 이런 평가를 받았었죠. 구강장치 분야에서 최초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게 바로 바이오가드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최초 의료기기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바로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국립대학병원에서 시행을 했고요. 그것도 치과가 아닌 이비인후과에서 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단순 경증무호흡증 또는 단순 코골이 정도 쓰인다고 했던 거를 저희는 임상시험 할 때 매우 심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해서 아주 놀라운 개선 효과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임상시험이었는데 아직도 모르는 의사선생님들이 많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희는 임상시험 비용만 4억 5천이 들어갔는데 그동안에 영업을 하지 못한 거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면 10억 이상 엄청난 비용을 저희는 투자를 해서 이 최초의 의료기기 등록이라고 하는 신의료기기라고 하는 허가를 받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 매체들의 소개도 됐고요. 참 이때만 해도 금방 유명해질 줄 알았어요. 이제 2013년도 뭐 12년도 그 무렵이니까요. 네, 다양한 뭐 MBC 뉴스 프로에서도 나와서 이렇게 아주 효과가 좋다는 것이 전국에 방송되기도 하고 다양한 TV에 나왔었죠. 그런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혁신대전, 여기서 이제 기술혁신이라고 하면 기존의 뭔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래서 수술 또는 양압기를 대체하는 치료법으로서 기술혁신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국무총리 표창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201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간된 건데요. 보건의료 R&D 우선과 20, 이게 뭐냐면 5년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 R&D, 그러니까 연구개발 분야에서 저희가 20전에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의료기기는 단 두 건이에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다 뭐 그 한미약품 또는 뭐 무슨 제약 주로 제약 분야고요. 그냥 의료기기는 딱 두 건. 그 중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책자에 수록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도지사상, 그 다음에 장관상, 총리상, 그 다음에가 대통령상을 받아야 그랜드슬램이거든요. 이런 특허 참 많죠. 이게 다 하나하나 정말 피와 땀이 서려있는 이런 증서들인데요. 저희 센터에 오시면 이 벽을 장식하고 있는 이런 여러가지 인증서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마쳤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